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던 땅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오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은 빼놓을 수 없는 유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바쳐 선교 사역을 하셨죠. 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지점은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는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친일 행각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미화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볼 인물은 제중원의 설립자 알렌입니다. 광해원이 설립되고 금방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제중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렌은 1844년에 조선에 들어오는데요. 조선이 선교를 허용하지 않을 때라서 미국 영사관의 관계자 신분으로 오게 됩니다.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치료한 사건을 계기로 고종의 신임을 얻고 결국 제중원을 설립하게 되죠. 그런데 알렌은 경제적 이익에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황실과 가까워졌으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이 되는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1895년에는 운산 금광 채굴권, 1896년에는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해 미국 사업가들에게 넘기며 커미션을 받아 거액을 챙겼죠. 그래서 한 연구가는 알렌을 미국적인 외교관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알렌은 소위 돈이 되는 외국인 왕진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제중원의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언더우드로부터 비판을 받는 동시에 알렌 이후에 제중원의 책임을 맡은 헤론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알렌은 이완용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정부가 임명한 외무 대신 중 가장 뛰어난 대신으로 꼽히고 있고 특별한 판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박재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직하고 명예롭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향후 을사오적이 되죠.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근거가 없는 비난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지나친 미화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명과암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인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